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구글 알림이를 활용한 정보 수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의는 이제 뭐 보안을 공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글쓰기를 하시는 분이나 어쨌든 제가 그 두 개의 과정을 크게 해서 분야를 해서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개의 분야를 어떤 걸 하시던 어차피 정보 수집이라는 것이 여기에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되게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새벽에 보통 이제 정보 수집을 많이 하고 그 정보 수집을 한 거를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IT 보안 쪽에서 많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정보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대체 어떤 것들을 이제 뭐 어디 뭐 보안 뉴스 같은 거를 RSS 서비스를 받냐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받냐, 이렇게 어떤 것들을, 어떤 서비스들을 보통 이제, 방문하는 사이트들이 어떤 거냐,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딱 두 가지밖에 사용을 안 해요. 구글 알림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부터 이야기를 하면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IT 보안에 좀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실시간으로 정보가 이제 주어질 때 트위터를 이용을 합니다. 이게 어떤 자기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은 이제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유를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그걸 실시간으로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정보 수집 개념으로 좀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알림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정보들. 왜냐면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찾으면 좋은데 사실 이제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나 그런 검색 서비스들이 좋다고는 하지만은 좀 뭔가 많이 부족해요. 사실이요. 그래서 어떤 일자별이 아니면 정기적으로 나한테 정보를 주기를 원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사실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찾는 수단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페이스북 친구들끼리의 어떤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것이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의 정보들을 그냥 실시간으로 받는 정도의 수준 어떤 검색 서비스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알림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구글 알림이라는 것을 저도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많은 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에부터 이제 구글 쪽의 서비스를 이용했던 분들은 알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접했던 분들 뭐 구글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세대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많이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고 오히려 이제 IT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사용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RSS 서비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트위터나 그런 것들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근데 저는 요거를 이제 뭐 이렇게 정보 수집하는 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보를 주기적으로 내가 구글에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좀 받고 싶어요. 구글에서 검색된 걸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단어들을 이제 좀 분류해가지고 받고 싶을 때 구글 알림이를 쓰게 됩니다. 구글 알림이를 그냥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알림이에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사용하는 것은 쉽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글쓰기라는 것을 내가 좀 쓰고 싶다 그러면은 글쓰기는 이제 뭐 한국말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국에 관련된 정보들만 나오게 되고 옵션을 보더라도 언어가 이제 모든 언어냐 한국어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언어로 하면 당연히 이제 영어까지 영어권까지 같이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신 빈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시로 너무 하면은 사실 저한테 계속 알람이 오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시로 정말로 정보를 받고 싶은 것은 이제 트위터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떠한 이슈들을 체크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수신 빈도는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이게 지금 현재 디폴트로 되어 있는 정보들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메일로 수신을 하냐 아니면 RSS 피드로 하냐 이 주소를 받냐 뭐 요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수신은 보통 이제 이메일 지메일을 통해 가지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림을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저와 같이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알림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저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이제 IT 보안 쪽에 있다 보니까 랜섬웨어 이렇게 뭐 뭐라고 해야 블록체인 그다음에 해킹 뭐 관련된 악성 코드 뭐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여기다가 등록을 해놓고 이제 계속 수시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수시로 보는 것들은 그러면 어디로 오냐? 바로 이제 제거 지메일 주소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메일 주소에 이제 확인하면 저는 뭐볼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까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메일 주소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해킹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하루에 한번 정도 이제 수신이 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국내 뭐 보안 뉴스 아니면은 뭐 기타 뭐 데일리 스큐 그다음에 IT 월드 코리아 이런 데서 오는 것들은 여기에 이제 다 기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구글에서 검색이 안 되는 것은 어디를 가든 RSS 피드나 어디를 가더라도 거의 검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되는 정보들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볼수 있는 그 정보 한계에서는 다 거의 다 대부분 볼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알림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는 것 외에 이제 정기적으로 좀 찾는 것들이 있는데, 뭐 만약 제가 뭐 글쓰기 아니 글쓰기 뭐 이렇게 할까요? 뭐 보안 쪽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보안 쪽에 이제 뭐 랜섬웨어 같은 거나 매웨어 쪽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매웨어를 내가 어떤 여기 보면은 매웨어 시스몬 제가 파일 타입이라고 이렇게 PDF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잖아요. 이렇게 옵션을 좀 주면은 그 악성 코드를 시스몬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시스몬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매웨어를 찾는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떤 문서들이 있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요거를 다 찾게 되면은 너무나 많죠.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정보까지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일주일 전거 예, 최신 정보들이 있는지 예, 그렇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시간 전에 지금 시스몬이라는 것이 버전이 7.0이라는 것을 업데이트가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부가적으로 예, 찾아가지고 제가 원하는 그런 문서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찾을 때는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 구글 알림이를 사용해 가지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 자기가 이게 찾고 싶은 그 단어를 한 네다섯 개만 찾더라도, 그리고 그거를 한세달 정도만 보더라도 거기에 분야에 대해서는 최신 이슈들은 그냥 계속 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구글 알림이를 등록을 하고도 난 뒤에도 관심 있는 것들을 항상 봐야 한다는 거죠. 안 보면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사실 계속 쌓이잖아요. 근데 요것들을 이제 봐가지고 요것들은 전혀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저와 같이 이제 에버노트에다 기록을 하시던지 별도로 어떤 교육 자료로 만드시던지 예,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라는 것만 이렇게 찾더라도 거의 매일 와요, 개인정보는요. 예, 개인정보를 검색을 하시면은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 아니면 해킹 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번 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슈 같은 거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쓰고 싶을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그 구글 알림이를 활용한 정보 수집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강의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